그런 식으로. 와. 안녕하세요.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 선발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남자들의 로망. 와! 네, 브루스리의 그 무술 절권도 편입니다. 오늘 그 절권도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 지금 저 스스로도 너무나 흥분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절권도 제가 너무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고, 너무 배워 보고 싶었고, 또 이 절권도 그 고수로 알려주신 이재성 관장님께서 굉장히 저의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오감을 현혹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재성 관장님을 만나서 또 절권도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절권도와 절권도 체육관에 대해서요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관장님은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었는데 인품이 이 정도일 수가 싶을 정도로 한국에 있는 브루스리랑 일단은 각 수련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 3번 출구로 나오셔야 더 가깝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네, 2번 출구로 나왔는데 혹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선발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 네, 여기 앞에서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자마자 JTD 짐 네, 저희 체육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가보시죠. 와. 체육관 정말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이게 체육관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안에 지금 이재성 관장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관장님.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뵙다가. 아유, 저도 영상.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 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지금 브루스리 사부님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사진이 붙어 있는 분들은? 이소룡 사부님의 이제 마지막 개인 제자이신. 예. 일대 태동 사부님이시고요. 아, 태동 사부님. 네네. 네네. 태동 사부님의 이제 직계 제자이신 제 스승님이신 이대 패트리첸 사부님이십니다. 아, 네. 그 옆에 있는 저입니다. 아, 본인. 네. 역시 연예인들이 확 나네요. 뭐 이제 보통 체육관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시합 경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절권도 무술 자체가 이제 스포츠랑은 달라서 이런 시합 같은 건 없고 제가 이제. 예전에 무술하던 시절에는 이제 태권도를 할 때는 뭐 전국 시합이나 아니면 뭐 시 대회나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태권도 선수생활 하면서 이제 우승한 적은 몇 번 있고요. 네, 관장님.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가 예, 딱 있는데 이거는 절권도 훈련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무술 훈련에서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트레이닝을 전공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트레이닝도 가르치고, 이제 무술도 가르치고 두 가지를 다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공을 하신 건가요? 체육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보디빌딩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보디빌딩도 전공을 하셨어요? 시합 나간 건 아닌데. 어쩐지 저 복근이 그냥 나온 복근이 아니죠. 네, 관장님. 근데 이게 지금 체육관 구조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좀 따로 뭐 트레이닝 룸을 따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네, 원래 이제 한쪽에서는 절권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좀 피트니스를 하려고 두 개의 공간을 이제 분리를 해놨었는데 관원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협소해져서 기구들을 중간으로 배치해서 양쪽에서 이제 같이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양쪽 다 이제 절권도를. 네, 절권도도 하고, 네. 기타 트레이닝도 하고. 아, 네. 예, 어디에나 걸려있는 이 브루스리 사부님. 네. 아. 제가 14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절권도를 접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또 정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미국의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 스승님이신 패트릭 첸 사부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10년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러브도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스파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스파링이 일단 제일 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스파링을 많이 하죠. 스파링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글러브를 끼고 하고 네. 기본 연습할 때는 뭐 미트 치거나 샌드백 치고 할 때는 이제 맨손으로 저희는 많이 칩니다. 그럼 이제 절권도는 기본적으로는 맨손인 상태에서 어떤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게 기본? 네, 그렇죠. 네. 아, 저쪽 공간은 뭔가 이쪽 공간은 이쪽 공간에서 뭔가 훈련이 더 네. 많이 이루어지는 듯한 네, 미트라든지 네, 네. 네, 뭐 바라든지 이런 거 네. 저쪽보다 조금 넓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단체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일반 그런 어떤 그 매트가 깔려 있는 네. 그런 체육관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신발을 또 실내화를 착용하고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북신한 매트에서 이제 맨발로 수련하는 건 아니라서 네네 그렇게 신발을 신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밖에 나가서 격투를 하면은 맨발로 하진 않으니까 네. 아 가장 현실과 네. 비슷한 네. 네, 상황 속에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도복도 없고 도복도 없고요? 네, 도복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수련생들은 그냥 자율복장으로? 네, 자율복장으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생활 밀착형 무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가끔 저 자신조차도 네.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네. 수련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목놀림이 조금 다르다는 걸 네,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왠지 수련복을 입으면 발도 가볍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복을 입고 있으면 조금 네, 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네. 아, 여기 그, 절권도 체육관에서는, 네. 딱 그걸 배제하고 가장 현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의 수련을 맞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배우이자 무술인 이소룡 사부님이 창시한 무술이고요. 그리고 무술적인 특징으로는 동작들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격투 자체가 어떤 룰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이제 사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고 단순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벌써 이 절권도 티를 입으니까 뭔가 이 음향이 교차되면서 뭔가 에너지가 샘솟는 듯한 네.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설레방이 있어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초심자들이 예. 네. 이제 그 시청자들이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시청자들이 처음에 체육관을 오면 도대체 예. 뭐부터 배울까? 완전히 저를 초심자를 다루듯이 다뤄주시면서 네. 네. 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동작을 바로 따라하기보다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 동작을 제가 지도하는데 일단 무술 자체가 지금 격투 무술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이제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는 이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에서 움직이는 이 풋워크가 두 번째가 강조되는 부분이고 다음 세 번째는 균형을 어떻게 잘 잡는지 무게중심을 어떻게 잘 이동시키는지 그 다음에 타격이나 서 있을 때 이런 배열이라든지 정렬 같은 게 엄청 중요하고 마지막은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절권도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다섯 가지가 동작을 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잘 체크하면서 기본 동작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준비됐습니다. 일단 네. 그 스탠스를 서기 이전에 다른 무술들은 강한 손, 강한 발을 이제 뒤에다가 두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강한 손, 강한 발을 이제 앞에다가 두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 잡이다 하면 뒤에 놔두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이제 앞에다가 놔두고 합니다. 왜냐면 강한 손, 강한 발은 말 그대로 힘을 강하게 빠르게 낼 수 있는 손과 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엄청 빠르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손과 앞발을 강한 손 강한 발을 앞으로 두고 지금 스탠스를 서고요. 그리고 그 일단 설 때는 자연스럽게 네. 이제 제일 뒤쪽으로 한번 앉으세요.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걸음걸이를 걸음을 걸을 때 한번 앞으로 편하게 한번 걸어보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정지. 오른손 잡으시면 저 사우스포입니다. 어 사우스포. 네. 어,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걸음걸이 복복이 있어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너무 넓게 걷거나 이렇게 걷지는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걷는 상태에서 자 이제 뒷발을 앞꿈치 기준으로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꿈치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서 이제 왼발의 장신 이 중간을 이제 일자로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일자로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일자로 맞추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선이 이제 상대방의 중심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걸음걸이 스탠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때 적합한 이제 넓이는 아니고 사실 넓이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네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넓게 해서 네. 그 다음 왼발은 이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로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 네. 네.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이제 허벅지의 탄성이나 폭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오른 무릎 마찬가지로 살짝 구부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측면 고를 봤을 때 무게의 중심이 딱 5대5로 떨어지는 느낌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뛰어보세요. 네. 너무 앞뒤로나 너무 뒤면 안 되고 그리고 오른발 각도만큼 이제 몸통도 똑같은 각도를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고 내가 막 45도를 보고 있다면 내 몸은 이렇게 45도를 보고 네. 있어요. 여기가 뜨죠? 네네. 여기를 가리고 하는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반대로 아 이렇게 아까